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새로 구매한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요 레오파드랑 어울리는 립포인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 컬러로만 진행을 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요 첫 번째 플럼 컬러랑 두 번째인 칠리토마토 립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핑크랑 립 메이크업만 살짝 바꿔서 오늘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뉴 아이템들로 진행하는 요 레오파드 룩에 어울리는 립포인트 메이크업 같이 해보러 갈까요? 스킨케어 첫 단계는 패드를 사용을 해서 닦아줄게요. 깔라만시 패드입니다. 그리고 크림은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히말라야? 이거 반점 크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그런 니베아 크림처럼 까는 종이가 되어 있고 이게 올리브 크림이라서 저는 나이트 크림이나 엄청 고농축이고 되게 무거울 크림일 줄 알았는데 발라보니까 되게 촉촉하게 발리네요. 요즘 날이 좀 많이 시원해져서 저는 기초 제품을 특히 보습감 있고 그런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이 약간 매트한 제형이라 기초 케어를 좀 촉촉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거 선스틱을 사용을 할게요. 여름에 사용하면 더 좋은 촉촉한 선크림이긴 한데 오히려 가을 같을 때 이렇게 피부가 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촉촉한 선크림을 바르면 다음 파운데이션 같은 게 잘 묻기 때문에 이런 촉촉한 제품 사용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베이스는 문샷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건 세럼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문샷 쿠션도 잘 사용을 했고 이글립스 쿠션도 굉장히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글립스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달라는 그런 연락도 되게 많이 왔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엄청 얇고 가볍게 발리는데 되게 매트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피부를 기초 같은 걸 되게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얘는 좀 손이 잘 안 갔고 요즘에는 얘가 조금 더 촉촉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짤 때도 엄청 물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요 두 개가 가장 그래도 신상으로 나와서 좀 많이 사용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문샷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얘가 이글립스고 그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제형처럼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고 이 문샷은 엄청 촉촉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세럼처럼 되게 흘러내린 제형 가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 얇게 발립니다. 근데 이 이글립스에 비해서는 이제 좀 촉촉함을 갖고 있고 얘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 매트해지는 제형이에요. 가을에 너무 매트한 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문샷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가을에도 매트한 걸 찾으신다 하시면 이 이글립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사용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두 파운데이션 다 약간 땀에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가을이긴 하지만 점심때는 좀 덥잖아요. 좀 땀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좀 하얗게 뭉쳐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좀 땀에는 약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양 조절 실패한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엔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촉촉한 광을 살리고 싶어서 저는 요 올리브영 젤리킹 스펀지를 물을 먹인 다음에 두드려서 피부 표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지속력이 좀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꽤 오래 버티거든요. 그래서 굳이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되는 제품이라 그냥 물 먹은 스펀지로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물론 이 세럼 파운데이션을 제가 물 묻힌 스펀지로 두드리기도 했고 기초를 워낙 촉촉한 제품들을 채워넣어서 저는 좀 광이 남는 편이 되긴 했지만 얘도 약간의 세미 매트가 섞여있는 마무리감을 가진 파운데이션이에요. 눈썹이랑 눈두덩이 필요한 부분만 파우더 처리 들어가고 여기 헤어라인 쪽에도 파우더 좀 해놓을게요. 이건 오늘 제가 처음 사용해본 제품인데 새로 나온 제품이고 젤이나 왁스 타입이 아니라 파우더를 압축해놓은 제품이라서 맨 얼굴에도 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려보면서 어떤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발색이 굉장히 잘 되네요. 진짜 파우더리하게 발리고 있어요.
눈썹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도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발리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뭉침 같은 것도 없고 괜찮네요.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여러분. 완전 건진 제품. 립밤도 미리 발라놓을게요. 히말라야 립밤. 가을, 겨울, 봄에는 히말라야 립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바로 제가 새로 산 제품들을 할 건데 전 색상은 못 샀고 이렇게 제가 사고 싶은 컬러들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거 빼고 다 이번 시즌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난 이렇게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요거랑 먼저 이 컬러 언더도 마찬가지로 제 손톱이랑 완전 커플 컬러네요. 그냥 완전 이렇게 끝부분에만 컬러를 넣어주고 바로 아이라인 들어갈게요. 토니모리 제품이고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더스트 브라운. 전 눈 꼬리 쪽이랑 점막 살짝 그리고 눈 앞머리를 채웠는데 이거는 엄청 진하게 발색된 아이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립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매를 엄청 진하게 살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눈 앞머리에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좀 섞어서 마스카라는 위에는 좀 가볍고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선택을 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옛날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베스트하게 가장 잘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픽서인데 그래서 언더래쉬에 컬러를 올리면 언더에도 막 섀도우 컬러 올린 것처럼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가을에 올렸을 때 가장 예쁜 컬러라서 오늘 메이크업에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픽서이다 보니까 덧바를수록 좀 컬러 발색도 계속 짙어지고 없던 래쉬가 좀 그래도 생겨나기 때문에 열심히 말리고 덧바르고 하면서 래쉬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래쉬는 그려줄 건데 그려주기 전에 이렇게 뒤에 라인을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한번 만들어줬어요. 좀 눈매 연장을 해줬고 부족한 부분들의 래쉬는 페이크 래쉬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는 동일하게 갈 거고 블러셔는 이렇게 에뛰드로 가고 립은 어퓨 제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쿨톤 컬러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요번에 새로 산 제품. 그래서 솜이 굉장히 뽀송뽀송한 제품인데 특히 가을에는 약간 이런 플럼빛 라벤더 컬러에 좀 유난히 또 마음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보는 것보다는 발색했을 때 살짝 더 분홍빛이 돌게 발색되는 맛이 있어요. 좀 포동포동한 컬러로 발색이 됐고 발색한 컬러를 좀 더 넓혀서 펴주도록 할게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새로운 컬러가 나오면 바로바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들어갈 건데 이거는 프리즘이에요. 클리오 제품이고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오늘은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거지만 이거 골드 쉬어 굉장히 스카프 같죠? 제가 평소에는 이거 데일리 컬러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뮤티드 핑크. 선물 받은 제품인데 선물 받고 내내 사용 중이거든요. 데일리로 차분한 분홍빛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좀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 가루날림이 안 심한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쪽에 포인트 살짝 넣어주고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진짜 잔잔하게 광이 흘러서 굉장히 자연광 같고
같거든요. 이 하이라이터 자체가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입자가 곱고 자르르 흘러가는 펄이어서 이제 하이라이터 입문용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예쁘네요. 오늘 하이라이터는 좀 처음 사용해보는데 지금 사용해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괜찮아요. 아까 발라뒀던 립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쿨톤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쿨한 컬러들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 미안의 화플럼부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틴트고요. 일단 처음 바르면 좀 되게 쫀쫀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싹 올라와요. 미안의 화플럼은 약간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박 아닙니까? 광이 진짜 실화예요. 제 입술에도 계속 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한 번만 발색해도 진짜 맑은 발색이 되고요. 더 빨라서 발색을 해도 이 맑음이 계속 유지가 된답니다. 한 개도 안 끈적거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 제품을 좀 미리 받아봤는데 지금 사용해본 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사용해보고 너무 놀래서 또 구매를 한 제품이기도 해요. 일단 화플럼 컬러를 발색을 했는데 조금 더 보랏빛이 나오길 바래서 이거 너는 몰라즈 베리 이거를 같이 한번 발색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가을 립 하면 엄청 MLBB 컬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쿨톤들이 바르기 좀 어려운 컬러가 많아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쿨톤들도 쓸 수 있는 립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립까지 바르면 첫 번째 플럼 립은 완성입니다. 요즘에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립 제품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플럼 립 컬러를 한번 발라봤어요. 이어서 립이랑 치크 정도만 지우고 좀 웜한 칠리 토마토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칠리 립을 바를 거기 때문에 블러셔도 약간 같은 계열이지만 조금 톤 다운이 되면서 좀 부드러운 컬러로 가려고 진저 허니 쿠키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컬러를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얼굴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컬러 발색을 여기서 삼각형처럼 발색을 할게요. 저는 약간 베이지 컬러가 섞인 블러셔 같은 경우는 좀 외곽쪽으로 밀어내면서 발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쨍한 컬러들, 약간 좀 통통히 튀는 귀여운 컬러들은 볼 앞쪽으로 많이 당겨서 발색을 하게 되고 저는 얼굴형보다는 그냥 블러셔의 그런 컬러, 분위기, 느낌을 좀 살려서 발색하는 위치를 좀 바꾸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번에도 립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발색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밝고 채도가 높은 컬러인 키키 칠리 토마토. 이렇게 딱 한 번만 발라도 엄청 토마토한 그렇게 톡톡 튀는 컬러감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광택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위에 요거 감자분 홍시 컬러를 한 번 더 올려서 조금 더 칠리빛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시간 지나니까 광택 더 올라오는 게 확인이 딱 되죠. 감자분 홍시 올리니까 조금 더 칠리빛이 가미가 돼서 약간 더 어두운 립 표현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레오파드에 어울리는 립 포인트 메이크업 첫 번째 플럼 컬러 그리고 두 번째 토마토 칠리 컬러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